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충남도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이유로 내포 신도시로 옮기겠다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천안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전 권고를 내린 지 불과 석달 만에 입장을 바꾼 건데 송영환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천안과 아산에 각각 본원과 분원을 두고 있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도는 올해 1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의 일환으로 진흥원을 포함한 일부 기관을 내포 신도시로 이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시도위원들은 도민 불편이 불보듯 뻔하고 기초단체와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대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원을 다시 천안에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권고를 내린 지 불과 석달 만에 입장을 바꾼 건데 인력 분산에 따른 효율성 저하와 천안시의 운영비 중단 우려 때문입니다. 당장 천안시로부터 연간 90억 원가량의 예산 지원이 끈기 처지에 놓인 겁니다. 실제로 천안시는 진흥원 이전 시엔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충남도의 이전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했던 지역 정치권은 충남경제진흥원 부지 매각 철회에 이어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며 통폐합과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나머지 기관들도 지역민의 불편이 없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산과 천안의 기반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네,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이제 다른 과학기술진흥원, 천안 아산형 R&D 직접 지구를 통과를 해야 하고 방향을 좀 설정해야 될 과학기술진흥원 또한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 게 합당할 텐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잔류 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불과 석달 만에 입장 번복으로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실질적 행정 수도로 발돋움하고 있는 세종시를 찾았습니다. 오 시장은 국회 기능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우려보다는 두 도시 간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과 세종 두 도시 간 교류 강화 업무 협약을 위해 세종시청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세종은 시간이 갈수록 행정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발전해 갈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서울은 이제 경제 중심지로서의 역할에 좀더 무게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국회의사당이 점차 기능이 세종시 쪽으로 이전이 돼갈 겁니다. 서울시는 이 여의도를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의도를 금융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선 세계 여러 기업이 입주할 신축 건물이 필요한데, 국회의사당 기능이 축소되면 각종 건축 규제 완화로 개발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두 도시 간 윈윈 발전 효과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세종시와 서울시, 서울시와 세종시가 윈윈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일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서울시장으로서,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이날 서울과 세종 두 단체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사이버 보안산업 육성 등 7가지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협약에 이어 최민호 시장은 서울시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을, 오세훈 시장은 세종시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며 두 도시 간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요즘 세종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시와 의회 간 갈등입니다. 그 시작은 출자 출연기관장 임명을 둘러싼 힘겨루기에 있는데요. 이러한 갈등 속에 인사청 문제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세종시의 지방 공기업이나 출자 출연기관장 임명 절차는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임원 추천위원회 심사 후 후보자를 추천하면 시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그만큼 임원 추천위원회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시와 시의회가 위원 추천 몫을 두고 양보 없는 대치 구도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은 비생산적인 갈등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시민사회에선 인사청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출자 출연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삶하고 관계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것의 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그 능력을 검증하고 그리고 인사청문 과정을 공개하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제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시의회 역시 자질이나 능력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제 도입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전 현직 시장 모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보자를 또다시 인사청문회 자리에 앉힌다는 것에 대한 이중검증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현재 대통령과 같이 산하기관장에 대한 지명권을 준다면 인사청문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제가 지명권을 준다면 청문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임원추천을 위해서 선임해서 임명을 하든가 아니면 시장이 지명권을 가져서 의회에서 그 다음 절차로 청문을 하든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난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 구성을 두고 숫자 싸움 중인 세종시와 시의회 인사청문제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남에선 매년 1,000명에 가까운 다문화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물론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한데요. 충남교육청이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송영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직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아이들. 선생님을 따라 영상을 보고 그림도 그리면서 한글을 배웁니다.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의식주 체험실도 마련돼 있습니다. 댄스, урок магии, корейский, все хорошие, интересные. Все вот эти традиции, даже, например, как сделать правильно поклон перед Новым годом. Вот это нравится традиционная одежда хамбок.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최근 4년 새 도내 다문화 학생도 3,5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이에 따라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산 월랑초 이전으로 남은 건물을 리모델링한 건데 중도 입국 등으로 한국어를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다우리 배움 교실을 진행합니다. 또 도내 모든 학생과 교원에게도 다문화와 세계시민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합니다. 여기에서 3개월간 기본 교육을 받고 언어와 또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에 이르게 되면 원적교로 다시 돌아가서 공교육에 정상 진입을 하게 하는 그런 준비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감과 존중,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 역량을 갖춘 세계 시민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해 8월 온양이 촉진지역 도시개발이 완료됐는데요. 이제는 행복주택과 어울림 플랫폼 등 도시개발 사업지를 채워나갈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준공된 온양 2 촉진지역 도시개발 사업, 이른바 싸전지구입니다. 1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주상복합과 상업용지 등이 포함돼 있으며 모두 15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관심은 도시개발 지역을 채울 사업입니다. 먼저 이곳에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온양 원도심 어울림 플랫폼이 조성됩니다. 어울림 플랫폼은 온양 1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상가 등이 입주하는 복합 공간입니다. 3층 규모로 모두 78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현재 시는 어울림 플랫폼 조성 사업 건축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로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2,600 정도로 계획되는데 지금 뭐 시설계에 따라서 좀 약간 변경은 될 수도 있어요. 대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LH와 아산시가 협약한 행복주택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주민과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300여 세대 규모로 현재 사업 부지 약 6,700제곱미터를 LH가 매입하고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 건설에 따른 주차 문제 해결 등 내부 투자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시 설계는 내년쯤 진행될 예정으로
준공은 오는 2026년 이후에나 될 전망입니다. 행복주택에 어울린 플랫폼 조성까지 원도심 낙후 지역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활성화를 위한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에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이 하나 생겼습니다. 24시간 소아응급 진료체계가 구축돼 본격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세종충남대병원. 이곳 일반응급실 옆으로 소아전문응급실이 설치됐습니다. 세종시 최초의 24시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입니다. 충남대병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조건부 지정을 받고 기준에 따른 시설 공사를 거쳐 최근 최종 승인을 받은 후 12일 자정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엔 소아 응급 환자 5개 병상을 비롯해 중증 소아 응급 환자 병상과 소아 음압 격리 병상, 그리고 일반 격리 병상이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소아 전용 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이동 환자 감시 장치 등의 필수 의료 장비도 갖췄습니다. 24시간 소아 응급 환자를 진료할 전문의 6명과 간호사 10명 등 전담 의료진도 갖췄습니다. 이로써 이제 세종에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소아 응급 진료 체계가 구축됐습니다. 소아 응급 의료는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 아니겠습니까? 소아 인구가 많은 세종시에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지정을 받게 돼서 저 또한 매우 기쁩니다. 잘 운영해서 세종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소아응급 진료 체계에는 물론 거점 병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최근까지 서울 지역 세 곳을 비롯해 전국 8개 의료기관이 소아 전문 응급 의료센터로 지정 운영되오다 이번에 세종 충남대병원과 인하대학교 등 두 곳이 추가돼 전국에 모두 10곳 센터로 늘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벚꽃이 지고 이제 하얀 백꽃이 만발했습니다. 지금이 인공수분 적기인데 때이른 개화 시기로 농가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 현장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년보다 백꽃이 일찍 피었습니다. 그러나 하얀 꽃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화접을 마쳐야 하지만 일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제 외부에서 하는 일을 잘 기피 하는 형상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미처 준비도 하기 전에 이렇게 개화된 상태라 이렇게 뭐 바쁘게들 지금 온 집안 식구도 동원하고. 그렇다고 벌이나 나비로 인한 자연 화접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드론과 같은 각종 장비도 동원해봤지만 아직까진 사람 손을 이용한 인공수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화접을 좀 편리하게 위해서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꽃잔치라든지, 그다음에 로봇터치 기계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으나 착과율이나 그다음에 상품화율 같은 게 좀 많이 저조해갖고 좀 고심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은 봉사활동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천안시청과 농협 등 각 기관단체에서 해마다 천여 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10여 년 천안배의 명성을 잇기 위해서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됐는데 천안의 배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끼리 같이 이제 일손을 도우면서 이제 올해 배 농사도 이제 풍작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천안시와 자원봉사센터, 배원의 농협 등은 일손 돕기 지원 창구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용률 저조로 올해부터 온양온천역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문을 닫았는데요. 이에 시는 운영이 중단된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공간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지만 6개월이 넘도록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이 1.6명에 그치면서 올해부터 문을 닫은
온양 온천역 공영자전거 대여소. 지난해 9월 시는 운영 중단을 예고하면서 해당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여소가 운영이 중단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60대가 넘는 공영자전거도 활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관리도 문제입니다. 2층 자전거 주차장의 경우 개방된 상태인데 대여소가 운영될 때는 같이 관리가 됐지만 지금은 CCTV가 전부입니다. 주차장에 적힌 관리 부서로 연결해봤지만 담당 부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전부터 잘못 붙여져 있던 것 같아요. 다시 연결된 관리 부서는 지난 1월부터 자전거 주차장의 담당 부서가 변경된 상황이라며 대여소 중단에 따른 공간 활용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 따로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미지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거고요. 예, 지금 뭐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용률 저조에 운영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렸지만 정작 다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아쉬움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명확한 갑질 행위가 드러난 교장에게 견책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 교조는 솜방망이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의 한 중학교. 지난해 이 학교 교장의 갑질 행위가 내부 고발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소속 교사가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육아 시간을 부당하게 제한했는가 하면 교사에게 특정 학생을 표창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사에겐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까지 했습니다. 최근 교육청이 이 교장에게 내린 징계는 견책, 사실상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사전적으론 꾸짖어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으로 직무집행이나 보수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세종지부는 교육청이 갑질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림으로써 스스로 마련한 엄정 처벌 원칙을 훼손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일반 선생님들이 작은 어떤 문제, 특히 아동학대 신고 당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확한 갑질과 비위 행위가 있음에도 견책밖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선생님들에게 아 정말 갑 중에 갑이구나 그들이라는 것을. 교육청 감사관실은 조사를 통해 일부 내부 고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 징계위원회 해당 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징계위에서 최종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교육청이 공개한 올해 1분기 갑질 행위 징계 처분을 보면 해당 중학교 교장 외에 부당한 업무 지시와 부하 직원의 폭언을 한 초등학교 교장에게도 역시 경징계에 달하는 감봉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도로변 주차 문제를 겪고 있는 풍계북로 인근에 임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아 고질적인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풍기 북로입니다. 도로변에 주차 차량이 빼곡합니다. 차로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중앙선도 있으나 마나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물론 대형 차량과 캠핑카까지 주차돼 있다 보니 지나다니는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시야가 가려지고 이러니까 밤에 조금 위험하잖아요. 아기들 키우는 입장이니까. 고질적인 주차 문제가 계속되면서 아산시가 인근 유유지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시 공영 주차장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임시 공영 주차장의 주차 면수는 승용차 기준으로 약 80대 규모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시는 장기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높이를 제한하는 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주차 난지역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빈 땅이 좀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것들 그 소유자분들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시민들 좀 편의를 위해가지고 저희가 조성 중에 있는 거고요. 문제는 대형 차량들입니다. 주차 차량들의 절반 가까이가 공영 주차장 이용을 못하는
버스와 화물차, 카라반 등으로 지금처럼 도로변 주차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 도로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보니 단속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해 씨는 밤샘 주차 등에 대해서 관련과와 협의해 지도와 계도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은 고려하지 않으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질적인 도로변 주차 문제와 안전을 위해 임시 공영 주차장 조성에 나선 아산 씨.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단속과 계도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